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26페이지 배수 및 통기 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 설비부터 먼저 하도록 합니다. 자, 배수 설비는 우리가 물을 사용했습니다. 자, 급수나 이제 급탕을 통해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썼습니다. 이 물을 버리는 것을 배수 설비라 하죠. 신속히 배출해야 되죠. 집에다가 더러운 물을 다 보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배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배수인데, 자, 그래서 물을 목적에 따라서 자, 오수 있죠. 오수는 뭐 대변기나 소변기, 뭐 비데나 오물 싱크에서 나온 물이 오수 개념되죠. 자, 잡배수는 생활 배수입니다. 뭐 싱크대나 세면기 또는 여러분들 욕조 이런 목욕한 물 이런 것들이 바로 잡배수 구정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도 구정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는 빗물이고, 자, 특수 배수는 자 이런 거기 수원이나 이런 방사능 같은 유해 물질을 함유한 배수를 특수 배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427페이지 보시면 박스 중력 배수하고 기계 배수의 개념이 거죠.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게 중력 배수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통 아파트의 자 배수 집수정이 공공 하수도관보다 높게 있으면 중력 배수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기계 배수의 개념이 이겁니다. 자, 배수 집수정이 공공 하수도보다 낮게 있어요. 그러면 기계로 풀려야 되겠죠? 그러면 펌프로 풀려야 됩니다. 그것을 기계 배수라고 칭합니다. 그럼 보통, 지하층 있는 건축물의 빌딩들이나 이런 경우, 백화점 이런 것은 기계 배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접 배수라는 것은 이겁니다. 밑에, 4번 간접 배수 해놨죠? 간접 배수는, 자, 보통 배수는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배수관의 연결 여부예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연결을 하면 직접 배수예요. 연결을 하면 직접 배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직접 배수고, 그 다음에 간접 배수는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연결을 안 하는 것이 간접 배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간접 배수. 그래서 직접 연결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토수구를 두거나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방식이 간접 배수의 개념이 된다. 뭐 우리 시험 지문에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접 배수관이 필요한 곳 해가지고 나오죠. 427페이지 1번. 그래서 식품 저장이나 준비 취급용 장비와 기구는 배수 공간으로 간접 배수하는 공간, 별도의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간접 배수를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428페이지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6번, 뭐 7번 보시면 가정용 식기세척기나 상업용 식기세척기 다 같이 간접배수하라 이겁니다. 간접배수 해주라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428페이지 보시면 배수관의 구배가 나옵니다. 배수관의 구배. 자, 이 배수관의 구배적인 측면에서 배수관의 구배. 자, 구배는 경사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경사 기울기. 구배라는 것은 경사 기울기를 구배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구배. 그럼 배수관의 이제 구배는 이제 적정 구배를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자, 이것은 시방서 기준하고 뭐 설계 기준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뭐 열심히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구배 경사 개념은 자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강경 또는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관의 강경하고 이 구배, 이 경사 기울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의 성립인데, 이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래요. 반비례 관계. 자, 구경이 커질수록 구배는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강경이 적을수록 막히기 쉽죠. 그래서 급한 구배로 우리가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그 점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30페이지. 자, 페이지 430페이지. 보시면 트랩 개념이 나오죠? 트랩. 자, 트랩 개념에서 보시면, 뭐, 트랩이란 것은,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도가스, 이런 벌레 등이 실내 침투할, 방지할 목적으로, 페이지 430페이지 그림과 같이, 배관 속에 물을 차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러면 자, 그 그림이 바로 P트랩이에요. 알파벳 P형으로 생겼다 해서 P트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트랩이 지금 현재 아파트 세면기 쪽에 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여기에 물이 고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트랩이라 하죠. 자, 그럼 이 트랩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자, 목적. 외수관 속의 악취나 유도가스, 벌레 등의 실내 침투 방지 목적이 됩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트랩의 봉수 깊이. 여기에서, 자, 디프에서 웨어까지 여기입니다. 여기가 디프고 낮으면. 그 다음에 여기가 웨어 언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봉수 깊이로 잡겠다 이게요. 봉수 깊이로 하는데 이 봉수 깊이는 자 최소가 50mm이고 최대가 100mm 사이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다.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봉수가 이 디프 면보다 낮아지면 봉수가 파괴된 거죠. 완전. 그러면 봉수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웨어보다 낮아지면 악취는 차단할 수 있죠. 그런데, 디프보다 낮아지면 악취가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프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 점 기억을 정확히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 구비 조건에서는 먼저 1번에 봉수가 확실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여야 된다. 그러면 트랩의 구비 조건적인 측면에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그럼 1번 개념은 다른 개념은 아닌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여야 된다 이거죠. 봉수가 파괴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자기 세정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변기에 자, 여기서 변기는 자체가 트랩 구조입니다. 변기가 이렇게 있을 때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 자, 이 배수 자체 유수로 이 내면을 청소해 주고 있죠. 변기는 자체가 트랩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개념을 위해서 자기 세정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유수인이 평안해서 오수가 정체되지 않죠. 그리고 재질은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해야 되죠. 내식성은 부식 당하지 않는 게 내식성, 견디는 성이 내식성이죠. 내구성은,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번에 가동부 작용에 의하거나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수를 형성해. 그래서 이제 보통, 가동부 움직이는 부분에 의해서 봉수가 형성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5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 및 수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트랩은, 이중 트랩은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 트랩을 틀면 배수의 흐름이 저해돼서 막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S트랩. 자, 형상에 따라서 분류해. 그래서 S트랩하고 P트랩 그리고
U트랩이죠. 자, 이것은 이걸 사이펀식 트랩이라 그냥 이 세 가지를 사이펀식 트랩 또는 간트랩 간으로 파이프로 된 트랩이라 해서 간트랩 또는 파이프형 트랩이라 그죠? 파이프형 트랩이라고도 칭합니다. 생긴 형상이죠. 그래서 S트랩은 뭐 대변기나 소변기 쪽에 쓰는 거예요. 세면기는 잘 안 써요. 요새는 소변기 쪽에 쓰는 것이고, 그리고 P트랩이 얘가 세면기예요. P트랩이 세면기에 우리가 쓰는 것이고, 자 U트랩은 가혹트랩, 메인트랩이라고 하죠. 가혹트랩 또는 메인트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수 행주관 수평주관 쪽이나 아니면 가혹 배수관 말단에 보통 설치가 됩니다. 설치해서 공하수도의 하수가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이펀식 틀의 파이프 간트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드럼 트랩하고 벨 트랩 나오죠. 드럼 트랩. 그래서 22회 때 이제 트랩까지 운했었죠. 그래서 드럼 트랩은 드럼처럼 생겼다 해서 드럼 트랩이죠. 그리고 자, 벨 트랩. 자, 벨 트랩 개념은 종처럼 생겼다 해서 벨 트랩이고, 뭐 최근에 아파트 이제는 금지 트랩입니다. 벨 트랩은.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이것은 용적형 트랩이라고 합니다. 용적형 트랩에서 물이 그득하게 있죠. 그래서 이 드럼 트랩은 주방의 싱크입니다. 주방의 싱크대, 뭐 개수기라고도 하죠. 개수기 사용하는 거고, 벨 트랩이 욕실 바닥에 썼던 거예요. 바닥 트랩입니다. 바닥. 그래서 뭐 지금은 금지되어 있지만 설치된 아파트는 있죠. 그래서 공부는 해두셔야 됩니다. 왜? 신형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가그 오래된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벨트랩이 욕실 바닥에 쓰는 트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저지기. 뭐 저지기라고도 하고 시방세에서는 포지기라고 합니다. 포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지기는 트랙 기능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트랙 기능만 가지는 게 아니라 트랙 기능에다가 다른 이물질, 유해물질, 분리 기능이죠. 이물질, 분리 기능이죠. 분리 제거 기능을 가지는 것들이 바로 저지기, 포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리 기능에다 이물질이나 이런 것을 어떤 분리 기능이 있느냐, 여기에서 그 트랩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는 기름기 제거 기능이 그리스 트랩 또는 저지기나 포지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지기 또는 포지기. 그러면 그리스 트랩은 동식물 수용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거죠. 그걸 그리스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트랩.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샌드는 모래죠. 모래 제거 기능인 것을 샌드 저지기라고 표현합니다. 헤어는 모발이고, 그래서 이제 이발소나 미용실 같은데 헤어 저지기를 쓰는 겁니다. 플라스든 석고죠. 그러면 자, 기부스실 같은데 정형외과 이런데 석고가 하수관을 막힐 수 있죠. 그래서 그 분리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플라스터 저지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용도. 그 개념상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32페이지 보시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이 뭐 이 파트가 사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죠.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사이펀 작용이 나옵니다. 원래 사이펀 작용은 U자간 형태에서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현상을 사이펀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해서 그 명칭을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했을 때 만수 상태로 그러면 파괴된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통 변기들이 사이펀 현상에서 오물이 세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변기에다가 양동이 물을 가득 담아서 확 뽑아가지고 싹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데 양동이 물을 졸졸 부으면 안 내려갑니다. 사이펀 작용이 나죠. 그래서 자기 사이펀 작용은 그래서 만수입니다. 만수된 물이 일시에 흐를 때 파괴되는 거예요. 꽉 차서 흐를 때 파괴되는 게 자기 사이펀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이펀 작용은 만수된 물, 만수가 들어가야 돼요. 만수. 만수된 물이 일시에 흐를 때 파괴되는 게 자기 사이펀 작용에 만수가 들어가네. 만수 찰마 만수된 물이 일시에 흐를 때입니다. 일시에 흐를 때 파괴되는 것이 바로 자기 사이펀 작용이에요. 그럼 방지 대책은 우리가 방지 대책은 통기관을 설치해 공기를 공급해 주면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 끊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사이펀 작용은 옛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름 넣으실 때 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학생들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기름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보면 뚜껑이 있었죠. 그럼 여기 자사가 일정 정도 나면 그대로 넘어가요. 계속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사이펀 작용을 모르면 계속 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다 넣을 때 되면 요거만 돌리면 공기 들어가면 끝나요. 양쪽 딱 분리됩니다.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사이펀. 그래서 방지 대책은 통기관 가지고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인 사이펀 작용. 자 유인 사이펀 작용을 흡출작용 또는 흡인작용이라고 하죠. 흡출, 빨아들인다고 해서 흡출 또는 흡인, 빨려들어갔니? 빨려들어 흡인작용 이렇게 지었네. 흡출, 흡인작용이라고 해서 유인사이펀작용이에요. 그럼 유인사이펀작용 이것은 어떤 경우가 수직관 가까이에 기구가 배치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배치가 된 거예요. 수직관 가까이 이렇게 기구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연쇄로 피트랩을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렇다 보니까 이 수직관 가까이 배치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수직관이 있는데 기구를 자 여기에다 트랩을 설치한 거예요. 그럼 이 트랩 내부에 봉수가 여기 있잖아요. 봉수가 여기 있으면 자 그러면 통기관이 이렇게 있을 겁니까? 통기관이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해서 여기 이제 통기관 접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상부에서 물을 확 내리는 게 상부에서 물을 내려다 보니까 여기가 자 순간적으로 일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여기가 진공상태가 생기는 게 진공상태 또는 감압상태 또 부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진공상태 감압상태가 생기는 게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유인이라고 하죠. 흡출 흡인작용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직관 가까이에 설치돼서 생겨죠. 이 수직관이잖아요. 수직관 가까이에 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 유인 사이펀의 흡출 흡인 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방지 대책은 동일합니다. 방지 대책은 자 통기관 가지고 방지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이거죠. 이 통기관을 해주는 거예요. 통기관을 접속해 트랩에 자 여기가 유입구가 되겠죠. 유입구가 있고 여기가 유출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출구 트랩의 하류 측에다가
자, 이 유출구 하류책이죠. 이게 하류책이야. 하류책 부분에 통기관을 들어서 공기를 공급해주면 꽉 차서 흐르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진공상태, 순간 진공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유인사이펀작용, 흡출, 흡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통기관 가지고 설치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보시면 분출작용, 토출작용이 나오죠. 분출, 토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이펀작용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분출, 토출작용도 수직관 가까이서 발생하는데 조건이 자, 이겁니다. 하류 하층기구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하류 하층기구.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분출, 토출작용 해놨죠. 자, 보통 피톤작용에 의해서 보통 물이 도로 어디로입니까? 실내로 풀어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출, 토출작용은 이것도 수직관 가까인 기구에서 생기는데 수직관 가까이 이게 하류 하층기구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류 하층기구. 자, 하류라는 것은 수직관에 가까이 있는 게 하류기구고요. 그 다음에 수직관에서 멀리 설치되면 우리가 상류기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여기 이제 하층이라서 이렇게 수평 물이 흐르고 있는데 자, 상생님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된 거예요, 트랩이. 그래서 하층이면서 하류기구, 수직관 가까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분출, 토출장도 수직관 가까이 배치된 위생기구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물을 자 보통 다른 라인에서 물을 흘러가고 있는데 상층에서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압축되면서 실내로 불어내는 현상이 분출, 토출작용입니다. 그래서 하류 하층적 기구에서 발생기 분출, 토출작용 개념됩니다. 이것도 방지대책은 통기관 가지고 하면 돼요. 방지대책은 통기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기관은 공기를 공급해주는 관이 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 자기 사이펀 작용이나 유인 사이펀, 그리고 분출, 토출 작용의 경우는 통기관을 설치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유인 사이펀 작용하고 분출 작용은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관 작용이라고 나오죠. 자, 모세관 작용은 트램 내부에 자, 머리카락이나 실이나 천조 같은 게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타고 넘어가죠. 모세관 작용,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물을 떴을 때 휴지를 하나 걸쳐놓으면 물이 넘어가죠. 여기 바로 모세관 작용에서 넘어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세관 작용의 경우는 자, 이 4번의 모세관 작용, 이 모세관 작용은 자, 우리가 보통 머리카락이나 실이나 천조가 끼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거해 주면 되죠. 방지 대책은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이나 이런 거 있죠. 실이라든지 뭐 또는 머리카락 등을 갖다가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거를 해주시면 방지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증발입니다. 위생기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물은 자연 증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증발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발의 방지 대책은 자,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키면 돼. 기름을 우리가 뿌려가지고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키면 돼요. 유막을 형성해 놓으면 물이 물의 위에 무엇이다?
기름이 뜨기 때문에 유막이 형성되면 봉수 파괴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름도 한 방울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의 운동영향 간성작용. 운동량에 의한 간성작용, 간성작용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보통 그게 해놨죠? 강풍이나 기타 원의 배관 중에 극히 압력 변동이 생긴다는 게. 자, 그러면 보통 배수 수직간을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구하거든요. 그대로 연장합니다. 그게 신정통이. 그 배수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 대기 개구해놨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면 배관의 압력 변동이 생겨요. 그럴 때, 자, 운동량 간성작용에서, 사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트랩이 있을 때, 여기서 트랩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트랩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뭐, P트랩이든, 뭐, S트랩이든, 관계없죠. 그러면 이렇게 트랩을 가졌는데, 이제 이 수직 배관에 압력 변동이 생기는데, 물을 내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물이 차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이 차 있을 때, 여기에서 배수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여기에 대해서, 여기 압력 변동이 있으니까, 이게 나갈 때, 내려가는 성질에서 그대로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영향 간성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강풍시도의 기타 원인은 어떤 경우가 하면 위에서 주기적으로 자꾸 물을 내려는 거예요. 위에서 물을 주기적으로 자꾸 내려다 보니까, 내려가고 안 내려갈 때 배수가 압력이 커졌다 작았다 반복하고 있죠.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성작용에서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100m 라인에 정확히 설 수는 없잖아요. 아예 탁 때가 탁 설 수는 없죠. 그래서 약간 밀려서 가죠. 그 간성에서. 그래서 물도 그렇게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간성작용. 그러면 운동량 간성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격자세를 설치해. 뭐 격자세라고도 하고 다 쓰면 격자석세라고도 하죠. 격자석세. 자,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면기나 욕조 같은 데를 보시면 이게 있죠. 격자세의 개념 있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파괴되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변기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변기 이거 설치하면요, 변을 다 그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가 대변기에는 이걸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기는가 하면 강풍이 불 때, 여러분들 이거죠. 봉수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이 수면이 이까지 차 있는데, 내가 내려지도 않는데 수면이 쑥 내려간 경우가 바로 이 간성.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오늘 뭐 변기 물을 내렸을 때 보통 수위보다 확 낮아지죠. 그게 운동량에 의한 간성작용에서 파괴되는 봉수 파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파트에서는 앞전에 22회 때는 뭐 트랩 부분에서 이제 시험을 낸 것이고, 그러면 배수 설비가 자, 봉수 파괴 원인이죠. 원인을 다루지 않은 봉수 파괴 현상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배수 설비는 약간 종합 유형의 문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패턴은 봉수 파괴 원인 쪽 아니면요, 배수 설비의 종합 문제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학습을 자주 반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배수 설비적인 측면을 이번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2절 통기 설비 파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